누군가 수업이 있는데 수업이 생각나서 해양 쓰레기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말리포 해변이 제법 넓은데 이렇게 북서풍이 불면 해변 어디나 해양 쓰레기가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말리포 해수욕장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해양 쓰레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수거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으로, 그 다음에 쓰레기는 따로 모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가 좀 많이 몰려와도 보통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깨끗하게 치워집니다. 오늘도 역시 어젯밤에 바람이 많이 불고 어젯밤에 만조고 또 살이 때라서 해양 쓰레기가 아주 엄청나게 떨려왔네요. 주로 어구 종류, 그 다음에 가루, 신발, 생활 쓰레기 등등 어구도 상당히 오래된 어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표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거를 했습니다. 아직도 발이 남아있네요. 조금 있으면 동지가 되는데 지금 대략 7시 한 10분 20분 여명은 밝았는데 아직 해는 안 떠오릅니다. 일출 시간은 상당히 늦어지고 바람이 차갑고 파도도 세고 서핑 요가를 하러 가는 도중에 해변에 쓰레기가 좀 많이 있어서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을 일단 육안상으로 하는 맞네.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수업이 있는데 참고해도 될 만하겠네요. 영상으로